안녕하세요, 규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녹화한 프로그램이 직접 마이크를 입력하지 않고 그냥 직접 플레이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원래 뒤집개를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말하다가 약간 놓쳤어요. 제가 지금 약간 목감기 상태라 중요한 말만 진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생각 중인 거는 일단은 야영매인데, 일단 야영매예요. 뭐 나온 게 아닌데 템으로만 봤을 땐 워머고 떴죠. 워머그를 줄 만한 애들이 형변 쪽인데, 그래도 형변 쪽에 슈바나가 가장 유력하죠. 그래서 아마 슈바나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일단 니달리 좋고요. 이거 미리 주고 쓸 거거든요, 이거를. 진짜 이렇게 대깨 형변했을 때 어떻게 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랭겜이고 첼 금화, 그 정도예요. 일단은 알아두시라고. 자, 여기서 뭘 사냐? 일단은 모데카이저 사고 싶은데 일단 살게요. 아니, 나 피오라 살까? 이거는 초반 기사보다는 귀족으로 가고 싶긴 한데. 이거 나왔으니까 팔고. 호피도 팔자, 씨, 몰라. 병변, 좋아요. 하밀, 가사딘, 그브 두 마리. 일단 그브는 웬만하면 안 사는데, 돈이 남으니까 그냥 사는 거죠. 그브도 이성되면 쓰긴 해요. 지금 쓸까? 통잡이니까. 자, 이렇게 미리 템을 올려줬을 때 좋은 점. 가장 큰게 아마 피 관리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워머그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뭐 좋은 챔피언, 뭐 이성인 챔피언한테 쥐어주면 웬만하면 계속 연승 타거든요.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 뽀삐만 드죠, 근데? 어, BF? 오, 대박인데? 일단 피오라 떴죠. 그브도 떴고. 솔직히 뽀삐는 안쓸것 같고 얘네 둘 쓰고 지금 레벨업 해서 하나 넣고 싶거든요. 이거 팔게요. 그래서 뭘 넣는 게 쓸까요? 저는 그냥 카사딘으로 만화 하나 뺏을게요. 아, 이거 좀 피오라한테 주긴 싫은데. 그래도 템 있는 애한테 두 개, 뭐야, 저 BF 주는 게 낫겠죠. 이렇게 템줄 때는 나중에 안쓸 챔피언한테 미리 줘가지고 이걸로 피 관리를 한 다음에 나중에 그 챔피언 적합한 챔피언이 뜨면 이걸 갈고 그 챔피언한테 주는 게 베스트죠. 자, 이러면 이성 넣어주고. 제가 말했죠, 이성이 좋다고. 그브 이성일 때 총잡이도 굉장히 좋거든요. 진짜 좋아. 요거 이렇게 합시다. 보통 암살자를 이쪽이 많이 두거든요. 암살자가 없긴 하네, 이 판은. 이것도 살 건데 일단 카직스랑 베인 사주고요. 귀족 볼수 있으니까 피오라는 팔아도 되겠죠, 솔직히. 근데 렉사이를 사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어차피 지금 조합을 정하고 가는 거잖아요, 웬만해선. 지금 야영매 이미 정했어요. 이거 지겠다. 카사딘 절대 못 이기거든요. 이거 시간, 이거 뭐라 하지? 연장전? 네, 연장전 때 카사딘을 웬만해서 못 이겨요. 1대1은.
오목으로 잘 버티죠, 그래도. 1성이면 솔직히 몰랐다. 비겼을 것 같아, 1성이면. 솔직히 공화 쪽은 안쓸것 같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면 좋은 게 검사나 귀족이죠. 일단 워익은 사고. 모두 얘네들은 폐허가 좀 납두고 싶긴 한데 이거 팔고 바루스 베인 요 정도 사고 이제 레벨업해서 그거 볼게요. 이자랜다 4코짜리 기물 볼게요 다음 라운드에. 이겼죠. 불츠는 싸움꾼 갈거 아니라면 안 사는 게 낫고 이 모르가나도 사놓으면 좋긴 한데 아직 초반이라 좀 3원짜리 거북하죠. 만약에 지금 악마가 잘뜬 상황이면 모르가나는 샀을 것 같아요. 1등이죠. 지금 워머그가 있죠. 워머그가 있고 슈바나 갖고 싶은데 그냥 갑바나 슈바나 이러면 갑바. 뭐야 이거. 렉 걸렸어. 갑바로 그냥 수호천사 만들어서 슈바나 줄게요. 수호천사 슈바나도 나쁘지 않거든요. 일단 얘 주고 지금 둘만한 게 베인이긴 한데 암열이 일단 3마리 있잖아요. 그럼 베인 넣는 게 맞는 것 같죠. 이거 팔고 싶은데 이거 일단 가렌 사고 이제 안 되면 모델 팔게요. 와, 구원 미쳤다. 몇 마리야? 하나, 둘, 셋, 넷, 다. 요, 일곱, 여덟? 아, 여덟 마리 맞나? 1, 2, 3, 4, 5, 6, 7. 일곱 마리야, 뭐야, 와. 미쳤는데요? 낙을 당하니까? 그럼 못 이기겠죠? 한 마리 잡아주나? 브랜드가 든다고? 브랜드가 빨리 뜨긴 했는데 이러면 악마 올리고 싶은데 요거는 뭐 앞라인 누구 줄까? 좀 많이 뚜까 많은 애한테 줄까요? 피오라 당첨. 나이스 이러면 이겼다. 수호천사 안 빠졌죠 아직? 뭐야 수호천사 안 빠지지 않았어? 내가 못 봤나? 일단 베이가 사주고요 혹시 모르니까. 이거 뜨는 거 봐서 안 갈 수도 있거든요. 이 정도 때는 앨리스 파는 게 맞죠 솔직히. 2라운드 때 안 뜬 거면 그냥 파는 게 나아요. 쓸데없거든요. 그래서 모대도 안 쓸 것 같죠 이제 기사는. 이것도 팔고 여기서 돈 안 나오면 이거 베이가 팔게요.
좋은 거 떠주나? 왜 잘 나오지, BF가? 보아 갔어야 됐나, 아. 저거로 뭐 주지? 가인 두개 만들어? 오케이. 가인 만들면 순방도 더 좋거든요? 리로라 하자. 다 필요 없어. 나르 떴다. 이거 일단 이렇게 올릴 거거든요. 이렇게 놓을까요? 원소가 더 좋긴 하니까. 이거 슈바나랑 솔 안 뜨면은 그냥 원소로 갈 수도 있어요. 일단 솔직히 3-1은 원소로도 잘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성도 그렇게 많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바루스만 뜨면 되고, 이건 피오라랑 또 누구 있었죠? 카밀 했었죠. 그리고 원소 탱킹력을 포함한다면 이걸 솔직히 리롤 이제 안 굴려도 될것 같긴 하거든요. 제 생각엔 이 덱 파워 봤을 땐. 제가 언제까지 리롤 하라 했죠? 세질 때까지죠. 근데 지금 제 생각엔 센 것 같아요. 한 번 더 째볼게요. 째다가 약 한 번 돌리면 돼요. 아, 룰루? 이거 룰루 쓰는 게 더 낫긴 해. 이렇게. 트레이브는 진짜 지금은 절대 아니죠. 아, 사놓는 것도 나쁘지 않긴 한데. 근데 이제 받고 싶죠? 이거.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진짜 극한의 이자를 보여주자고. 지금 2성 룰루 하나죠. 제가 1성 따리가 왜 안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분명히 나쁜 조합은 아니죠. 원소 요들 악마예요. 근데 2성 많은 애한테 발리죠. 어묵은 슈바나 거야, 슈바나. 슈바나 떴죠? 평면적으로 갈까 지금? 아니야, 아니야. 지금 가는 거 좀 에바고. 이거 슈바나 떴으니까 이 템 좀 줄까? 캐넨? 캐넨 주자. 이거 슈바나가 뜬 이상 그냥 캐넨 미리 템 줘서 나중에 버릴게요. 캐넨이 그나마 암열이니까. 룰루가 물리면 안 되는데. 빛나가 뭐지구요 지금. 공 써야지 캐넨아. 그렇지, 이겼죠 이건. 이렇게 암살자가 날라와 버리면 나르가 궁을 뒤에 쓸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거 드레이븐 잘 뜨는데 일단 한번 집어볼게요. 진짜 갑자기 제국 갈 수도 있어. 진짜 잘 뜨면 이제 일단 이자 받는 선에서 웬만하면 사주는 게 좋아요. 이거 슈바나 갖고 싶죠. 아니면 이거? 슈바나 뺏겼고 갑바 먹을게요. 갑바, 갑바가 베스트다. 아, 근데 1등들이 주문력 저템 가져가는 거 좀 너무 좋는데 애들이. 갑바 가져온 이유는 수호천사 만들려고요. 지금 만들면 되죠? 이 템은 슈바나 거, 요 템은 그냥 나르 거, 그냥 쓰면 되죠? 아니, 이대로 줄게, 배치는. 배치가 이거 최선인 것 같아.
여기서 이자 봐달라고 베인 정도 팔겠죠? 니달리 떴다. 나 니달리 한 개였나 원래? 두 개로 알고 있었지 왜? 앨리스였나 그건? 아무튼 충분히 세죠? 캐네 궁쓰면 이길 것 같거든요? 이제 여기서 나르도 궁쓰고 그렇지 원 한번 빼고 이겼죠 이건 충분히 게임 팔게요 충분히 세니까 리롤 안 돌리고 보다가 그냥 바르스도 한번 붙이긴 할 거예요 일단 붙일 거고 일단 세는 게 좋으니까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쉽죠 여기서 드래곤 팔겠죠 이거 바르스 2성이니까 이렇게 합시다 불츠가 있나 근데? 한 번씩 확인해 주는 것도 좋긴 한데 저는 솔직히 귀찮거든요 지금 하는 건 불츠가 있긴 있죠 그러면은 요렇게 하고 약간 요런 식으로 이때 딱 불츠 만나줘야 딱 보여주는데 아이 사람 소리 있죠 이제 여기서 뭘 확인할 건데 사람들이 소리 맞나 없나 그런 걸 확인하러 찾으러 갈 거예요 지금 싸울 때 찾으면 좀 헷갈리거든요 나를 아예 궁? 그렇지 룰루가 되게 좋은 게 그냥 CC기라서 좋은 거죠 체력 펌핑 해주고 이거 지긴 졌다 바렌 사기 아좀 세게 맞았는데 팔고 괜찮아요 이제 시작이야 저는 자, 이 사람 솔 하나, 솔이랑 쉽 하나, 나르 그런 거 보시면 돼요. 3, 4코짜리. 쉽 하나, 둘. 솔 하나, 둘. 솔 셋. 쉽 하나, 여섯, 다섯. 솔은 좀 아직 많이 남았고, 쉽 하나는 약간 비슷하게 남았네. 비슷하게 남았어요. 여기서 리롤 잘 돌려야 됩니다, 진짜. 빨리빨리 돌리되, 잘 찾아주면서. 아이스. 장갑. 쟤네는 안쓸 거니까 팔고, 이제 리롤 돌리고 다 찾고, 이제 넣으시면 돼요. 일단 사놓을까? 아, 저거 붙이기 싫어, 근데. 슈바나 이거 진짜 사고 싶은데 아 잠깐만 이건 써야 돼 진짜 미안합니다 이건 써야 돼요 진짜 장난하지 마세요 아 일단 이상하게 막 올리긴 했는데 이렇게 할래 아 미쳤다 뭐야 이게 게임이야? 갑자기 이성기 뜬다고? 이거 팔게요. 자, 지금 뭐가 빠졌지? 야영 매용에? 솔만 없네, 그쵸? 아실합니까, 진짜? 계속 연승 각이죠. 이거 두개 일단 냅둬볼게요. 어차피 이제 안 받아서. 스웨인한테 악마 하나 주는 것도 나쁘지 않죠? 이거는 요들 만들고 싶거든요. 리롤 좀더 돌리고 싶긴 하거든요. 뭐야, 스웨인 날이야, 오늘? 이거 그냥 모르가나를 쓸까? 버학두기 너무 싫은데 아 아니 거학두기 너무 싫어 진짜 왜 이렇게 센 거야
아, 제발. 아씨. 아니, 고학두기 너무 싫어요, 진짜. 내가 쓸땐 나도 고학두기 나오면 쓰긴 쓰는데 상대로 만나면 너무 싫어요, 그죠? 브랜드 나오면 브랜드 쓸것 같아요. 그냥 밸류 높게 그냥 다 4코짜리 이걸로 가자. 정했어요. 야생 솔직히 필요 없거든요. 이거 그냥 수호자. 아니야, 야생이 필요하다. 야생은 하나 정도는 필요해. 제가 야생을 좋아해서 또 소리 없긴 한데 솔 대신에 그냥 사야생하고 이렇게 약간 요런 식으로. 솔직히 요거 들고 가는 건좀 욕심이지? 남 견제한다고 이걸 들고 간다? 이제 아깝죠? 8레벨에 그냥 브랜드 이성 넣으면 되겠다. 밸류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럼? 요걸로 마법사 하나 만들면 베스트고, 그죠? 제가 마법들도 좀 있어서. 핑 너무 많이 찍죠? 아, 지금 솔도 넣어야 되는데. 지금 솔 넣는다 생각을 했을 땐 요거 8레벨 솔 넣고, 아닌데 8레벨 브랜드 넣을 건데. 아, 나오는 대로 넣어야지 뭐 어쩌겠어. 아니면 이거 포옹해 먹고 싶거든요. 브랜드 베스트 진짜. 제발. 아, 이거라도 먹자. 제발 욕심내지 말아줘 친구들. 그렇지. 이거 지금 당장 포옹해 넣어서 브랜드 넣고 솔도 넣고 그게 맞다. 사야생, 삼형변, 삼마법사. 아, 사, 이양마, 삼마법사. 요렇게. 이거, 마공 생각해서,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하자. 요거, 돈 째면서 충분히 세거든요? 지금 센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이거. 스웨인 이성. 이 자체로 세. 지금 세니까 돈 째서 팔레 팔레 찍고 솔 하나 넣어서 찾으면 용기랑 마법사 되거든요. 일단 그렇게 생각 중이에요. 솔직히 이건 밸류를 밀어버리는 거야 그냥. 처음 보는 조합이죠 약간. 얘 지겠다 근데. 졌죠? 한번 버텨줘. 이겼나? 아, 졌다, 이거. 아씨. 아, 얘가 솔만, 아니, 뭐야. 슈바 하나만 안 때렸어도. 근데 솔다 팔렸을 것 같은데, 지금 타이밍에. 하나, 둘. 나루도 지금 1성이라. 불 하나. 넷 하나. 다섯. 둘. 다섯, 둘. 삼성이 이성이네. 다섯 넷 다섯 넷. 6, 7, 8. 8, 8 넷, 8 넷. 8, 9, 10, 11. 솔두개 남아. 와, 씨. 솔은 구하기 힘들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솔은 지금 당장 구하기 힘들고. 얘 어떻게 잡냐? 슈바나가 잡아야죠. 웬만해서는 안질 거예요, 진짜. 이성하게 싸우지 않는 이상. 수엔 이성이 지금 나온 게, 아우, 왜 이래. 잘 떴죠? 이게 바로 잘뜬 거예요, 잘뜬 거. 잘뜬거 기준. 갑자기 7레벨 리롤 돌리는데 수웨인 4개가 떴다? 잘뜬 거죠. 솔직히 지금 제국, 뭐 드레이븐 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제국 갈 필요가 별로 느껴지지 않죠? 가면 좋긴 해, 근데. 근데 안 뜨는 게 어떡해. 근데 전 떠도 그렇게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충분히 세서. 여기에 마법사 하나만 넣어줘도 수웨인 딜잘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얘한테 템좀 주자.
용발? 아비. 한 번만 더 칠게요, 돈. 이거 용을 그냥 판테온으로 넣고, 그게 베스트겠죠? 판테온 넣고. 마법사를 넣고 싶은데, 아. 욕심인가? 아니면 이하생으로 가도 되고, 판테온 넣고, 마법사 넣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 두개 뺀다 생각해봐. 마법사가 두 마리 필요해. 안 되네. 이게 몰아주자. 순? 순은 무례가 없는데? 솔직히 순 수혜는 좀 별로고. 슈바나 주자, 슈바나. 슈바나 줄게요. CC기 맞지 말고 딜 잘하라고. 이거 용 잡을 때는 슈바나가 그래도 딜을 해줘야 되거든요. 일단 발 들여놔. 아, 얘 해줄 거 그랬나? 일단 이렇게. 아, 용발도 주고 싶은데. 만화 다 빨려서 죽는 거 아니겠죠? 수인? 설마? 일단 줘볼게, 저기. 한 턴만 더 째자, 진짜. 확실하게 찾아야 돼서. 이 사람 팔렙. 침묵 오졌구요. 침묵 안 풀리나요? 제발, 풀려줘. 제발, 궁좀 써줘. 나루야? 아, 그렇지. 일단 썼으면 됐어. 앞으로 가야지 이제. 그렇지. 아, 이럴 수가. 너무 아쉽다. 침묵 아니었으면 쉽게 했을 텐데. 레벨업 할게요. 찾을 거는 뭐야? 솔 떴는데? 좀솔 써야지. 소리 왜 떴죠? 애들 죽어서 떴나? 뭐야? 되는 판이라 이건가? 판테온까지? 구레파 진짜? 한 번만 더 돌리자. 진짜 구레파? 가자. 구레 보자. 구레에 판테온 넣으면 진짜 베스트거든요? 지금 상황에. 아칼리아, 살살 때려, 살살. 이제 스웨인도 딜 세요. 나쁘지 않아. 자, 뒤에서 슈바나 프리딜 터지면 다 죽거든요 얘네. 잘하면 지겠다. 치명타 터지면. 아씨, 나이스. 터지지마, 터지지마. 아우, 나이스. 뭐 치명타 터졌으면 스웨인 죽었어요. 판테온도 나쁘지 않고. 라바돈? 라바돈 스웨인 주면 나쁘지 않죠? 나머지 템은 뭐, 별로? 나머지는? 오케이, 스웨인 키우자. 자, 이렇게 주시고, 배치를 봅니다. 왼쪽에 많이 포진돼 있죠? 얘네는 왼쪽에 놓는 게 맞고, 나르가 밀어주겠죠, 또? 얘네는 상관없어. 솔직히 침묵 같은 것만 잘 보면 돼. 침묵 두 마리 미쳤다, 여기에. 이렇게 배치하고 그냥 딴 애가 죽여주길 바라자, 얘는. 침묵 계속 걸리면 답 없긴 하거든요. 나르가 좀 밀어주고 CC 주면서 해야 돼. 얘 옮겼네? 상관없어요. 나르 이성이죠? 오케이. 오케이, 잘 밀었어. 나쁘지 않아. 이겼죠, 한 마리. 스웨인. 아니, 스웨인이래. 추반 한 마리. 여기서 이제 세니까 돈을 모으고 구랩을 찍는 거죠. 구랩 찍고. 솔직히 찾을 게 지금 솔 하나 남았는데, 솔직히 이거 하나 보고 리롤 돌리기
아깝진 않아. 애들 몇 마리 있나 볼까요? 일단 솔 찾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근데 얘네 죽으면 나올 것 같긴 해서. 이 사람 소리 없네. 0,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면 좀 많긴 한데. 그냥 기다릴게요. 네. 어차피 세니까. 이 사람 죽으면 리롤하자. 지금 배치 상관없어요, 솔직히. 나이스, 잘 걸렸다. 아, 슈바나 밥, 아니, 슈바나래. 스웨인 밥이죠. 변신하자, 바나야. 아니, 웨이나. 데미지 보이시죠? 빨리는 거. 근데 밀어줘서 더 빨리죠? 터지면 다 죽죠? 이 사람 도망쳐 있는 거 봐, 귀여워. 와, 오늘 첫 판인데 되게 잘 풀린다. 첫 판이거든요. 악마? 오, 나쁘지 않아. 악마 나를 줘서 그냥 변신 빨리 시키게 하면 초반 CC 먼저 거는 게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몇이지? 40이죠, 40. 40 시작에 2대 정도 선빵 맞고 평타 한대 쳐서 악마 회복시키고 바로 점프. 약간 요런 그림 나올 수 있겠죠. 아, 근데 예상대로는 나르가 왼쪽에서 바로 점프해주는 게 베스트긴 한데. 아, 근데 침묵 때문에 될라나? 아니면 여기 두 칸 여기 해둘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얘한테 일단 주고. 얘가 2등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덧발톱 있네, 근데. 아, 그러니까 몸빵 스웨인이랑, 잠깐만, 마공 있나? 마공은 없죠. 얘네들 이렇게 몸빵하라고 시키고 나를 여기 두는 거야. 얘가 안 때리겠죠? 미리 보여주지 마. 그리고 요렇게. 오직 2등을 위한 배치야, 이건. 변신해라. 그렇지.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너무 좋아, 지금 내 밸류가. 밀어붙여. 그렇지. 솔만 잡으면 딜 없죠? 컷. 레벨업하고 판테온 넣으면 정찰 때도 좀 힘들거든요, 상대하기. 뭐야. 이 사람 피 달면 좋긴 해. 잠깐만, 빵테온이 한 마리, 두 마리. 이거 빵테온 넣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게, 얘는 웬만하면 박스 배치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얘가 아마 2등으로 남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다. 이제 얘 만날 것 같은데? 과연, 나이스. 한번 제가 실험 해볼만 하죠? 제가 말한 거. 얘네들이 몸빵하고, 나르가 점프해서, CC 빨리 주고, 변신, 변신, 변신. 그렇지. 성공적. 이러면 이겼죠. 진냐, 설마? 이기지. 오졌다, 말하는 대로. 1대1이죠? 이러면은 8 남았으니까 그냥 레벨업 바로 찍어버려서. 판테온. 이 사람 누구지? 이 친구야? 아, 오케이, 오케이. 나를 오른쪽으로 둬서 그냥 얘 마크 시킬게요. 마크 시키고 가운데로 간다고? 이렇게 할게요. 내 나르가 먼저 변신할걸? 근데 왜 절로 갔니?
변신 먼저 하는 게 유리하다 말했죠, 전. 얘 변신, 변신하고. 아, 그렇지. 나이스. 잘 파고들었다. 이거 이겼죠? 아, 너무 쉽다, 게임. 아, 잘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